주변에서 차에 나와. 그 너무 무서워서 막 안 재우게 친구를 보내고 막. 무슨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야. 얘 뭐야? 본격 취향 공유 토크쇼 취향 남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커머스 앱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 중이고 거기 이제 내돈내산 리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에디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 공식 에디터분들 모시고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채널팀에서 채널X 팀 리딩하고 있고 제품팀 리딩하고 있는 제임이라고 합니다. 채널X팀 민트입니다. 저는 에디터 커뮤니티 매니징 하고 있고요. 취향 남발에서는 서기로 그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글씨를 잘 쓰시네요. 네. 네. 말 나온 김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채널 코퍼레이션. 카메라를 바로 잡으시나요? 저희 채널 코퍼레이션의 유튜버입니다. 전문 유튜버. 채널 코퍼레이션 공동대표 네, 조 씨라고 합니다. 와. 자기소개를 좀 돌아가면서 해볼까 싶은데 우리 물고님부터 해볼까요? IT 회사에서 B2B 마케팅 하고 있고 글이랑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캠핑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름을 엄청 좋아하고 물고기도 좋아해서 물고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도 IT 회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봉주르라고 하고요.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작년에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해외를? 네. 돈 탕진해가면서 그 도파민에 중독된 것 같아요. 네, 저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좀 스몰 브랜드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도와주고 있고. 평소에 관심이다. 취미나.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작년에 에세이를 한 건 냈긴 했었거든요. 작가십니다. 작가님이시죠. 네. 별거 아닌데. 지금은 구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봤었는데 지금은 절판. 맞아요. 홍대 마리 많이 쓰시네. 네, 쓰시네. 아까 저희 제가 홍대 마리라는 닉네임을 여기서 처음 써서 좀 부끄럽네 그러더니 홍대 마리가 있었네요. 이후로 저 이후로 자신감 생겨서 거의 뭐 네. 작가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책 내신 분이 한 분 또 아, 네. 네.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급장교 필독서 동고동락이라고 절찬리에 판매돼요. 지금은 절판됐나요? 절찬리에 판매됐으니까 절판이 됐겠다. 홍대발님도 마찬가지인데 ROTC 출신이셔서 네네. 제가 원래는 이제 군대를 되게 싫어하다가 이제 초급장교험을 하면서 좀 찐장교로 거듭나는 과정이 이제 있어요. 동고동락. 동고동락. 아, 적당주의 차도남. 아, 적당주의 차도남. 오. 와. 적당주의 차도남 열혈 지휘관 되다. 아니 뭐 이게 군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아 저는 연천에서. 그냥 보병? 아니요. 어, 그럼. 정훈이라고. 아 정훈. 교육하는 정훈장교. 정훈장교?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그 신방과였는데 네. 그 보직을 과에 맞춰주잖아요. 여기는 좀 이제 보병의 기동중대. 기동중대 행군 맨날 하고 약간 발로 뛰는 스타일. 에이 죄송해요. 남자 세 명이 모이면 군대 얘기가 무조건 나와가지고 미리 한번 끊고 가야 돼. 액땜하듯이. 아 그래? 네. 이래야 나중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네. 어, 우리 봉주민님도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장교분들 앞에서도 얘기 좀 아니 뭐 병사였어요? 저 공군 헌병인데 헌병? 포토샵병이었어요. 포토샵병? 어? 저도 포토샵이었습니다. 역시 디자이너들은 저는 그냥 일반 공병이었는데 네. 행정병으로 빠져가지고 저도 같은 네. 케이스 굉장히 조금만 해도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니까 내가 뭐 된 거 같은 느낌 자 여기까지가 군대 얘기였습니다. 1편 좀 어떠셨어요? 찍어보시니까 뭐 사실 물고님도 바로 2편에 연속 출연하셔가지고 전 제 얼굴을 못 보겠던 아 진짜요? 저도 약간 유튜브 영상으로 저를 보니까 굉장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신기했던 거는 누가 그걸 봤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에디터로 활동한다는 걸 모르고 나 거기 에디터로 활동한다 약간 어깨가 영상 편집 그래서 여기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혹자는 저도 약간 섭외된 사람이 아니냐고 어디서 본 적 있다 그랬대요. 어디서 보셨죠? 저는 댓글로 한번 저는 이 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부업으로 MC하고 계신 생산 뛰고 막 대학교 축제 가가지고 막 제가 여름에 그래서 휴가를 많이 내요. 대학교 축제를 가려고 성수기 성수기 네.
아, 농담이고 저는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조명 GM이가 협찬해 주셨어요. 아, 저희 비디오 팀이 1편 영상을 보니까 여기를 좀 2편 때는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채널에서 올렸어요? 아직 요건 올렸고 저건 안 올렸어요.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네, 저 아이는 이제 많이 알려진 저희 판텔라 조명인데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가격 따윈 보지 않고 산다. 그게 아니라 저 한 60, 70 하잖아요. 60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제가 한번 깨먹었어요. 이게 자기거든요? 넘어뜨렸는데 톡 하고 깨지더라고요. 금가 있네? 금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일본에 킨츠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킨츠키 맞네. 네. 깨진 그 그릇을 붙여서 금박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명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철학이 있는데 저는 하셨군요. 바이소에서 네, 1,000원짜리 강력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오늘 또 음식들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술들은 많이 비우셨네요 벌써. 맛있네요 이거. 리필 좀 해주시면. 술 소개 좀 해주세요. 틴토 데 베라노는 이제 틴토가 와인이고 베라노가 여름이어서 여름에 먹는 와인, 여름술이라고 합니다. 원희 PD가 최근에 스페인에 또 신나게 놀러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서 마시면 너무 맛있어서 또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캠핑 덕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웃도어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인데 캠핑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세 분은 다 캠핑 몇 회 정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한 달 기준으로 일단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춥거나 더울 때는 전혀 가지 않고 날이 좋을 때만 그럼 봄가을에만? 네, 봄가을에는 거의 많이 갈 때는 주마다 다녔어요. 혹서기와 혹한기엔 가지 않는다? 네, 네. 장비가 없습니다. 아, 장비가 없어서? 네. 아. 저는 사계절 다 가는 것 같고 최근에도 가셨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요. 네. 아예 계절을 가리시지 않는 거네요. 그쵸. 근데 고민은 하죠. 그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아 이거 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땐 안 가요. 영하 10도?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영하 16도까지 봤어요. 그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나요? 그때 근데 죽을 줄 알고 엄청나게 뭐 집에 있는 우산 쓰고 죽으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저희 물꽃님은? 저도 한참 많이 갈 때는 매주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각자 좋아하는 캠핑장 있으시면 좀 추천 캠핑장 있으신가요? 저는 저처럼 피인 사람들 항상 예약하려고 하면 다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지 캠핑 가시면 돼요. 저는 홍천에 노지 캠핑을 가는 곳이 있는데 제가 캠핑을 아예 몰라서 노지 캠핑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없는 데다가 캠핑장이 네. 아닌데 캠핑을 하는 그냥 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안 씻고 이게 진짜 고수예요. 진짜 고수네? 고수예요. 대신 이제 돌아올 때 거기 있는 목욕탕을 가요. 그 지역의 목욕탕. 쾌감이 너무 좋아요. 와, 저는 강아지 키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동반되는 데를 되게 많이 찾고 저는 이제 노지 캠핑은 아니고 그 노지 캠핑 아닌 데가 이제 오토 캠핑이라고 하는데 일견동만 오토 캠핑장을 찾죠. 오토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맞아요. 뭐 잔디나 데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미리 막 엄청 예전부터 예약해 놓고 맞아요. 거세요? 근데 사실 저랑 같이 가는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 그 형이 항상 해줘요. 그분들이랑 같이 가요. 어떤 형? 어디 사회에서 만난 형이에요? 다닐 때 같이 다녔던 형이에요. 직장 사회에서 만나셨구나. 네. 그 형이랑 그 형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저랑 저 와이프랑 되게 잘 합이 맞아가지고 그 캠핑을 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는 가봤던 곳 중에는 태안에 우니메이카라는 그 캠핑장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좋았던 게 그 우니메이카 태안은 이제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음악을 못 틀거든요. 처음에 갈 때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2박 3일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막 아내랑 둘이 갔는데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읽고 아무튼 막 음악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지루한 게 하나도 없이 되게 좋았고 이튿날에 비가 막 떨어졌는데 카! 네. 그 막 빗소리 아 제가 비 오는 소리를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목이 막힌 줄 알았어. 가래 뱉는 거 아니고요? 네. 너무 그 딱 그려져가지고 아, 네. 네. 텐트 속에서 그냥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투둑투둑 펫 동반 가능한 캠핑장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더 빌리지라고 진천에 있어요. 보통은 막 포천 이런 데 있는데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살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 좀 찾고 싶다가 발견했는데 되게 사이트가 간격도 넓고 강아지 데려오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자리 예약이 그냥 그 주 월요일에 해도 가능한 수준이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원 레저타운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서산에 있는 데인데 네, 그냥 광활한 데에다가 그냥 쳐놓고 완전 평지다. 그냥 이렇게 하기 너무 좋아요. 저희 강아지가 좀
작긴 한데 엄청 활동적이거든요. 거기에는 되게 활동력 있는 애들도 많이 와가지고 좀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겠다, 관객들이. 이번 주에도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도 가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세요? 이번 주에는 라플란드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저 그 캠핑 그 형님 형님도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이 이제 제가 생일이 좀 얼마 뒤긴 한데 얼마 며칠 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거 용으로 좀 예약을 해주셨고 본인은 안 가세요.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만 가요. 너무 좋은 형님이세요. 아 저기도 팻동반이 가능한가요? 저기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이번에 그냥 집에 맡기고. 맡기고 여기는 진짜로 1.5초 컷. 이야. 한 2주 전인가 뭐 이렇게 4주 전인가 딱 열리면 그때 그냥 바로 광클에서 들어가야 돼요. 노하우가 있나요 따로? 제가 전 실패했는데 그 형이 했는데 그걸 이제 양도해줬어요. 노하우는 클릭 성공하는 형님을 두면 된다. 그렇죠. 형 보고 있지? 그러면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소비를 좋아하니까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대략 캠핑 장비에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대략 때려봤는데 맥스 150? 오 그러면 거의 뭐 의자랑 뭐 텐트 정도? 텐트가 제가 텐트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2인용 텐트거든요? 한 3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약간 완전 피크닉판은 아니고 오히려 캠크닉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차에 항상 그냥 헬리녹스 의자 3개가 있어요. 네, 체어1, 체어2, 선셋 체어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들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세요 주로? 저희도 홍천강 같은 데 지나가다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냥 차 세우고 잠깐 그런 강 주변에 있고 좀 노는 거죠. 저는 같이 가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캠핑 이제 텐트를 사는데 일단 6인용을 사는 거예요. 3명만 갈 건데 나중에 식구가 늘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한 그것만 1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리녹스 이런 거 사다 보면 그리고 그런데 가려면 또 아크테릭스 입어야 되잖아. 할아버지 것도 가져오는데 1편 참고하세요. 여기 뜬다고 화면 위에 오른쪽에 아래 위로 이렇게 맞춰 입어야 돼요. 그 감성이 있으니까. 봉준우님은? 저는 근데 좀 무력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근데 제가 편하게 얘기하셔도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전제를 깔자면은 제가 삐처리 해드릴게요. 너무 민감하면 샀다가 팔고를 하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한 번 쓰고 팔고 한 번 쓰고 팔고 이거를 반복하는 그 자체가 귀찮지가 않고 재밌어요. 주로 어디서 그러면? 번개장터. 번개장터? 판매도 뭐 한 400, 500개 정도. 일단 작년에도 한 900만 원 팔았던 것 같네요. 와. 캠핑도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한 것만 치면은 그래도 한 1200에서 1500. 근데 이것도 많이 쓴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랜드 추천으로 가볼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헬리녹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헬리녹스. 봉주루님은 혹시 선호하는 브랜드? 텐트 중에 요토플러스라는 걸 쓰거든요. TFS라는 홍콩 브랜드인데 그 친구는 나오면 바로바로 팔리는 텐트라서 그걸 어떻게 제가 딱 샀어요. 아 이거예요? 멋있다. 근데 저 색깔 아니고 이제 그 군대 색깔, 천막 색깔, 국방 색깔인데 그게 정말 이뻐요. 쉐입이 약간 애벌레처럼 생겨가지고. 불꽃님 혹시 뭐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헬리녹스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앉는 거는 다 헬리녹스로 하고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쿠팡으로 사요. 가성비 위주로? 다 좋을 순 없어요. 후지산에 캠핑 가셨어요 최근에? 네. 그것도 이제 그 저 항상 끌고 다니는 형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갔고 그 형이 업어서 거의 업어서 갔고 어부바? 그 후지산에 캠핑 그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후모토빠라라고 하는 데인데요. 후지산이 보이는 앞에 엄청 넓은 들판이고 캠핑장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후지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후지산이 보이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후지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 엄청나게 넓은 평야. 그 모두가 다 영화관 보던 것처럼 후지산을 영화관 보듯이 이런 게 맞죠. 왜냐면 이분은 등반을 하셨어요. 등산을 했는데 제가 그 갔다 온 다음 일본 사람들한테 후지산 혹시 가본 적 있나요? 후지산은 보는 건데? 거길 간다고? 그거 왜 올라갔어? 네? 근데 후지산 등반 참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면은 이게 밤새서 계속 올라가야 되고 가다가 또 잠을 자는데 산장이 있어요. 통나무로 지은 산장이 있는데 수백 명이 막 그게 딱 산의 날이라 그래서 후지산에 등반할 수 있는 날을 이틀인가 3일 열어줘요. 그때 사람들이 막 산악인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장에서 막 이러고 막 어깨 위에 어깨 올리고 자야 돼요. 그리고 후지산은 기본적으로 화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화산 재 같이 흙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쉐르파들이 있거든요. 등반 리드 해주는 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막
근데 그 정도로 미끄럽고 등반이 힘들고 지루하고 흙이 굴러 떨어지는 흙이구나. 약간 네, 찰지는 흙이 아니라 그럼. 한번 가보세요. 아니, 저는 차라리 캠핑장 가요. MBTI? 오. MBTI가 다들 어떻게 되시죠? 전 J. J. 저도 J. 저는 P예요. P? 그 친구분은 J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도 P예요. 아, P예요? 네.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상황하게 있는 거 같으세요? 저는 J가 진짜 심한 사람인데 그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사실 J가 계획적인 이 아니라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란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캠핑 가는 것 같아요. 제인 걸 버리려고 캠핑 가는 거예요. 좀 풀어지고 싶어서? 네, 그리고 왜냐면은 가서 뭔가 계획적으로 할 게 없고 그냥 나는 앉아 있으면 끝, 피칭만 하면 되고 단순하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냥 해놓고 내가 뭘 해도 되고 갑자기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 갑자기가 되는 그런 장소여가지고. 그리고 차에다가 이미 캠핑 장비 실려 있으니까 미리 그걸 챙겨 놓을 필요도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캠핑을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하게 된 계기? 그거 궁금하긴 해요. 여기는 알겠고. 저는 네. 친구가 헤어졌어요, 그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즉흥으로 자기 이제 캠핑 시작해야겠대.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자기 혼자만 적적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 형님이 먼저 제안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 혼자서 생각했는데 저는 부부, 결혼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와이프랑 겹치는 취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같이 하자고 해도 자꾸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좀 되게 서운한 와중에 그럼 캠핑 한번 해볼래?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거의 유일한 지금 두 공통된 취미가 됐죠. 좋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래요? 네. 이제 와이프랑 저랑 취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딱 캠핑으로 너무 잘 맞았어요. 물건이 혹시 겹치는 취미가 많으세요? 남자친구분이요? 네, 저희는 근데 이런 수영하거나 캠핑하거나 하는 걸 거의 같이 하는 거예요. 서핑하는 것도 같이 하고. 서핑 맞아. 서핑 주로 어디로 가세요? 서핑하면 보통 양양 가거나 제주도 가고. 제주도? 그 제가 듣기로는 아예 친구분들이랑 집을 아예 구했다고. 맞아요. 6명이서 연세를 구했어요. 여름에 매번 이제 제주도 주말마다 내려가다가 그냥 집을 하나 찾아보자. 이렇게 숙박비 쓸 거면. 숙박비 이렇게 쓸 거면.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숙박비가. 근데 제주도는 연세 개념이 좀 많아요. 한 달 살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아서 1년 살기. 봤는데 한 500에서 1000? 그래요? 사이에요. 생각보다 싸네요. 1년 동안 렌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6명이서 나누면 딱인 거예요. 제주도 남원이라고 서귀포에 있는 건데. 서귀포 쪽에? 그럼 그냥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예약해서 쓰는 거예요? 네. 가족까지만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본인들의 가족까지만? 네. 그럼 가서 그냥 수영? 수영 위주로? 네. 거기가 태웃개라고 수영할 수 있는 곳 바로 앞이라서 집이. 완전 진짜 좋아요. 프라이빗한데요? 완전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여기가 용천수가 나와서 몸에 그 짠기가 없어. 어머, 완벽하죠. 물꼬님이 그 호주 갈 때 캠핑카 여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박수. 올해? 올해요. 5월에 신부. 와. 그래서 이제 웨딩 촬영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스튜디오 촬영하는 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 갈 겸 우리가 둘이서 그냥 찍자. 셀프로 찍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대박이다. 삼각대 하나 쿠팡에서 사고 그냥 카메라랑 휴대폰 각자 거 하나 이렇게 들고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서 캠핑카 빌려가지고. 근데 호주가 노지 캠핑이 가능은 한데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그죠? 그걸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피니까 거기서도 캠핑장 예약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호주로 갔는데? 캠핑카까지는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거기 막 근육, 캥거루 막 근육, 상체 근육 이만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강목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캥거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밤에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저희 둘이서 어떡하냐 저거 온다 이러면서 나는 근데 안 가! 계속 거기 있어! 근데 아침에 봤는데 강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약간 원효대사 해볼 거 아니라고. 대피 왔어? 여행을 안 했다고? 그리고 소가 진짜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괜찮겠다 생각하고 호수에 갔는데 호수 옆에 차를 대놨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야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인 거죠. 근데 너무 넓어서 야생인 거예요. 근데 차를 이제 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한 10마리가 와서 이 차를 둘러싸고 신기했나 보다.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에 대는 거. 아 차에 차 주변에서 아니 차에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 게 안에 있었으니까. 네. 막 쿵쿵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쿵쿵거리고 혀로 핥고 난리가. 그래서 이제 제 남자친구가 아니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아니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지금. 너무 놀랐겠다. 그래서 왜 소 쫓는 소리를 찾으래요 빨리. 그래서 우리 둘 다서 네가 찾아라. 그날이 호주 첫날이었는데 저희 이제 너무 놀라서 이건 캠핑장에 예약을 해야 된다. 진짜 피다 근데. 완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캠핑장을 예약을 했어요. 아니 소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축하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사랑을 이제 나눠주려고. 네네네 그런 걸 거예요. 캥거루라고 착각했던 강목도 신기하고 다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정신 차리고 이건 캠핑장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좀 오래전이긴 해요. 한 6, 7년 전에 친구들이랑 서부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차 렌트해가지고 그 서부에 긴 도로 있잖아요. 저는 약간 제2 성향인데 그래도 그 즉흥적인 걸 그래도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갑자기 요세미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오자. 거기도 그 캠핑장이 있고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가서 차에서 잤죠. 곰 없었어요? 그리즐리 베어. 곰 봤어요. 똑같이 그런 비슷한 경험인데 공원 스팟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지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 표지판이 있어요. 이곳은 마운틴 라이언과 곰이 출몰한다. 조심해라. 뭐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기서 멀리 아기 곰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기고? 그냥 나만 했어. 저만 했어요. 근데 문득 어? 아기 곰이 혼자 다닐 리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뒤로 뺐죠. 바로 그냥 빠져나왔어요. 아무튼 아 요세미티 너무 멋있어. 진짜 대자연. 그때 한창 그 맥북에서 막 OS가 요세미티다 뭐다 하면서 막 배경화면을 그걸 밀던 때였어요. 그걸 눈으로 육안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거다. 이겁니다. 너무 혼자 다니지 않는다. 맞습니다. 와 와일드라이프. 캠핑할 때 약간 민폐 이런 거 하면 나 좀 싫다. 캠핑 민폐 혹은 뭐 진상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런 건 좀 피해 주세요. 캠핑 가서 술은 먹되 적당히 먹어야 된다.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당한 경험이 많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앞에 어떤 아이 있는 부부 갓난아기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뭐 그건 상관없는데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들떴는지 남편분이 그냥 이제 고주망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창들끼리 왔는지 이렇게 모여서 막 안재욱의 친구를 부르고 막 안재욱의 친구? 뭐 시간은 몇 시쯤이었어요? 그때 뭐 한 저녁 먹을 시간부터 계속? 한 에너타임 지나서까지 막 그래서 10시 넘어서까지?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사장님이 오셔서 네.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음악 너무 크게 트는 것도 좀 민폐죠? 그거 안 되죠. 듣는 것 자체도 민폐인가요? 음악이 사실 없으면 엄청 심심하긴 해가지고 그 매너타임 전까지는 사실 옆에 살짝 들리는 정도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매너타임 이후에 트면은 안 되죠. 노래 종류는 상관없나요 혹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노래 트랙 선정이 너무 좋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를 너무 잘 트시는 거예요. 저희 걸 끄고 아 오케이 약간 라디오 듣는 맛처럼 살짝 멀리서 들리는. 그러니까 물고님은 그게 없겠네. 혼자 가시니까 노지니까. 네 노지니까. 노지인데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노지라서 사람들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막 버리시거나 강아지를 좀 그냥 막 풀어두실 때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저희 이제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저희 캠핑장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강목 아니었나요? 그 기본적으로 펫 동반이면은 풀어놓는 거 오히려 자연스러우니까. 아니요 펫 풀어놓으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 강아지는 무조건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냥 풀어놓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매너네요? 그냥. 근데 그 이제 펫 놀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풀어놓을 수 있는 강아지들 그 펜스 안에서만은 할 수 있고. 강아지 매너 다른 것도 뭐 있을까?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텐트 치면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박고 얘를 더 짱짱하게 하려고 중간에 끈 달려 있는 거를 더 멀리 해갖고 박거든요. 근데 여기를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차가 거길 밀어버리면 텐트가 박살나거든요. 부비트랩처럼. 그래서 그쵸. 갑자기 라면 먹고 전에 갑자기 일본 몰카처럼 그런 경험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쳤으면 거기다가 엄청 밝은 휴지를 묶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깜짝깜빡하는 거 이런 거 쿠팡에서 엄청 싸게 여러 개 팔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매너이기도 한데 약간 노하우이기도 하네요. 노하우죠. 내가 피해 입을 수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맞아요? 가이드라인인지 가이드라인인지 저 조금 그 형한테 물어봐요. 형님 댓글 달아주세요. 형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애를 몇 년 하셨죠? 물꽃님은? 저는 한 10년? 10년? 아, 오래 하셨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기 연애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저는 장기 연애, 저도 그래도 연애를 하면 그래도 1, 2년은 무조건 약간 사귀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다들 10년이라서. 봉주루님이 몇 년 연애하시고 몇 년? 11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는 4년. 4년 차. 고합 15년 차. 네. 저는 10년 연애했고 결혼 6년 차? 한 5년, 6년 된 거네, 도합. 그렇죠. 조 씨도 또 한 연도 하시잖아요? 저도 10년 연애하고 결혼 10년 차. 20년? 네, 20년. 와. 민트도 오래 연애하지 않았어요? 네, 전 연애 4년, 결혼 6년이니까 저도 10년.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길게 할 수 있지? 공통점이 있나? 그래서 세 분이 저번에 미덕 때 얘기하시다가 이게 공통점이 혹시 있나 하고 얘기하셨다고. 셋이서 어떻게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채널X에서 두 분 취향을 보면서 약간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제가 지인이 아닌데 제일 먼저 팔로우했던 분들이 두 분이었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연애를 10년씩 하신 거예요. 결혼도 한 지도 좀 됐고 취향이랑 뭔가 그 연애 취향과 심지어 뭔가 제품 취향이 상관관계가 있나? 그러게. 이런 그냥 생각을 해본 거지. 아니 왜냐면 들어보니까 세 분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아내분이랑 취향이 엄청 잘 맞아서 뭔가 계속 연애를 지속하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떠신 것 같아요? 그게 상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래 만나는데? 제가 가진 가설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막 남친룩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여자에게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잘 보이는 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한 사람들은 남친룩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사람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네가 뭐라 해도 입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누구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고 나는 내 아를 꾸미는 군복을 막 사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곤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서로 그걸 터치 안 하고 또? 네, 터치를 안 하고 뭐라 하긴 하죠. 또 코스프레 한 거 같다고. 코스프레요? 자, 되게 타격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격감이 아예 없죠. 오히려 좋고 막.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저는 일단 그 우리 주루님 엄청 공감하는 거는 남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아요. 왜냐면 또 이분이 한창 이런저런 헤어스타일 실험할 때 콜로우도 해보신 적이 있거든요. 콜로우요? 이렇게요? 이 머리를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탐구하는 거지. 남 신경 안 쓰고. 자, 오늘의 합성. 하나씩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씩 나오고. 지금 아내도 저때 저랑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정말 최악이었다고. 연애하다가 가장 깨지기 쉬운 때가. 와, 들고 들어왔어. 장기 연애할 때 약간 그 위기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남자분들은, 물꽃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대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 군대 때가 제일 위기가 아닐까요? 네. 저는 좋았어요. 군대! 아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오래 가려면 무덤해야 돼요. 무덤해야 돼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사실 군대 가 있었을 때도 막 좀 미안하긴 한데 면회를 많이 못 갔어요. 그냥 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다들 자기 거에 어쨌든 집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직업군인 핸드폰 다 쓰고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교우니까. 그래서 저보다 와이프가 더 바빴어가지고 그 시기에.
저도 비슷하긴 해요. 저희 아내가 임용교사 돼가지고 선생님 초기 막 1, 2, 3년 차에 막 한참 바쁠 때. 이게 그럼 공통적으로 한 명이 뭔가 의존을 하는 관계가 아닐 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Keep inside.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전 군대 있을 때 차였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군대 갔을 때 불꽃님처럼 무던하게 기다린 친구들이 다 오래 갔어요. 오래 기다린. 그리고 오히려 훈련소 갈 때 울고 불고 막 난리 쳤던 애들은 막 한 달 뒤에 헤어져. 그게 혹시 헤어짐의 사인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군인이라 늦게 가서 친구들 훈련소를 다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8명, 9명 친구들 다 그래서 그걸 갔는데 알아내신 거예요? 그죠. 진짜요. 와, 그건 통계적이네, 이제 이거. 갔을 그리고 때 막 진짜 막 처절하게 울고 막 부모님보다 더 울고. 그럼 다 헤어졌고. 다 헤어졌고. 오히려 그냥 그래 잘 갔다 오면 네, 그런 애들이 오래 갔나. 되게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장기 연애 하면은 확실히 그 지점이 이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야 넌 그렇지 뭐 아까 그 막 군복 전투 입고 나타나서 넌 그래 넌 너무 나 너는 나 그래 뭐 서로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너 진짜 나 때문에 사람 됐다 이런 너 진짜 촌스러웠는데 나 만나서 고마운 줄 알라고 결혼해서 고마운 줄 알라고 군대를 그럼 다 기다렸어. 그래도 2차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물꽃님 위기 없으셨나요? 사전 인터뷰 때 들었습니다 사실. 아 오케이. 첩보를 입수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취업 준비생 때 한번 헤어졌었어요. 제가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네. 성격 이상해져가지고 예민해졌구나. 네. 너무 좋았다가 너무 안 좋았다가 하루에 4, 5번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 남자친구도 사업이 잘 안 되던 때라서 근데 이 친구는 힘들거나 이런 걸 잘 말을 안 하는 편. 저는 다 말하는 편.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6개월만 좀 떨어졌으냐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주인공처럼 다 내려놓고 뛰쳐나갔거든요. 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 따라오나 뭐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고 한 두 달 정도로 연락을 안 하다가 네.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근데 그건 빌미였죠. 만나기야. 아.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때 서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태니 돼서 다 나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학생 같은 모습이었는데 좀 남자처럼 느껴지고 섹시해져서 돌아왔구나. 섹시해져서 돌아온 거죠.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얘 뭐야? 그래서 다시 만나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해요. 네. 야 극적 타결. 아니 그 세 분은 그럼 이 정도 위기는 없으세요? 전 없었어요. 저도 그랬던 저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혜가 또 어디로 가시나요? 이태리로 갈 것 같아요. 그때도 어디?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정하진 않은데 시칠리아? 5월 신혼여행인데 아직 안 정했다. 여기 또 민트가 좀 이제 괴로워할 수 있겠네. 어떻게 안 정할 수 있지? 신혼여행인데? 숙소. 지금 이미 불편해. 사실 숙소를 지금 해야 예쁜 걸 한다고 하나 그죠 그죠. 신혼여행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저는 도심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뉴욕을 2주를 갔었어요? 끊었다가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어요. 그때 열받아서 한라산 올랐어요. 등반하셨어요? 등반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풀리고 바로 뉴욕 갔어요. 아 바로 뉴욕 갔어요? 네. 저는 스위스 일주일 갔다 왔어요. 베른이라는 수도를 네, 갔는데 비가 막 왔어요. 비 맞으면서 막 장미공원이라는데 막 걸어가고 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아내랑은 파리에 제일 많이 갔어요. 파리만 한 4, 5번 갔는데 같이 신혼여행은 막상 카탈루냐에 갔습니다. 제가 왜 스페인이라고 이해 안 하고 카탈루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카탈루냐 여행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좀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그 카탈루냐 사람이었어요. 나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도 어때? 그랬더니 스페인 NO! 카탈루냐. 그래서 카탈루냐 어떻게 가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에서부터 그 시체스를 거쳐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프랑스 국경까지.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거기 그리고 그 끝쪽에 자기네 카탈루냐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그랬어요. 까다케스. 까다케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보면은 그 나오는 그런 하얀 집들의 오렌지색 지붕에 달리가 그 죽기 전까지 살았던 곳인데 태양이 막 엄청나게 강하고 멋있다. 여기 갈까요? 신혼여행. 진짜 진짜다. 와 진짜 와
진짜 많아 같아.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갔는데 그냥 창 탁 열어놓고 거기서 침대 누워있으면 발 아래 바다랑 그 집들이 쫙 보이는. 우와. 처음에는 여행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심과 또 이제 느긋하게 있는 휴양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와이냐 뉴욕이냐. 하와이냐 뉴욕이나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도심인 것 같아요. 아, 굳이 따지자면? 굳이 하나만 간다면? 네. 와이프랑 얘기한 게, 아, 우리는 좀 도심이고, 알기자기 한 샵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샵 하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근데 도심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심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 나라 사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맞아. 그 사람들 뭐 입고 다니는 거나. 그죠, 그죠. 표정들이랑. 에너지 막. 어, 맞아. 재밌어. 저는 시골 한 3, 4일 플러스 도시 마지막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 그런 건 되게 계획적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계획 지금까지 중에 가장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가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약간 또, 극단적인 그걸 목욕탕 가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도 인근을 극단으로 몰아넣다가 그게 진짜 좋아요. 그러면 막 도시가 기다려지거든요. 우리 조금만 있으면 호텔 가니까. 두 분은? 저도 굳이 따지면 어렸을 땐 좀 도심이었고 지금도 도심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쇼핑하는 거나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멘트도 도시 같은데?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있겠다? 네, 전 집에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 연애랑 또 캠핑, 아웃도어 위주로 좀 얘기해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오늘 좀 재밌으셨는지. 되게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근데 좀 공통점이 좀 되게 딥하게 겹쳐서 되게 신기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얘기해보니까 그걸 모아보니까 공통점들이 딱 몇 개가 딱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저를 좀 많이 돌아봐볼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생각이 약간 바뀌거든요. 멀치려. 네. 네,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남자 세 분과 대화를 했는데도 되게 잘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니까 좀 그냥 바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몇 끼시라고요, 아로티씨? 군대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요. 오늘 많이 오신 네, 형님분께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물꽃님 남자친구. 네. 아 그러게 두 분은 확실히 오늘 많이 언급되신 분들 찬조 출연해주시면 댓글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캠핑 용품과 관련된 최대한 아무튼 오늘 저희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는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빠이.